백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백매화도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립니다. 일찍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물씬 풍기는 봄 분위기에 설레는 모습입니다. 너무 많이 느껴지죠. 네. 그리고 저는 제 이름값 하러 왔어요. 봄춘자에서. 지난달 20일부터 피기 시작한 매화의 현재 개화율은 20% 수준. 마을 아래쪽은 대체로 많이 폈지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아직은 꽃봉오리인 매화나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다음 주 시작되는 매화축제 전까지는 꽃들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. 기상청은 당분간 큰 추위나 비 소식은 없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광양 지역 4일부터 9일까지의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8도,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0도로 평년보다 약 5도 정도 높은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. 다만 10일부터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남아할 가능성도 있어 최신 예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곳 다음 매화마을에서 4년 만에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집니다.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.